영웅들이 먹었던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 달려갔습니다. 검문관에 오르기 전에 검문관 진이라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목조 건물도 너무 멋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두부를 이렇게 많이 팔아요. 골목 안은 실내 야외 할 것 없이 온통 두부 가게. 这就是豆腐是吧？嗯，煎馒豆腐。啊，煎馒豆腐。因为这里的水好嘛。啊，这里的水好，点出来的豆腐很白。그런데 이 마을이 두부로 유명해진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삼국지 속 인물 강유 때문. 姜维当时在我们剑门关，他是一个战神，因为就是那一战打响过后，他就出名了。所以现在剑门关专门有一份菜，就叫姜维豆腐，也就是为了纪念他嘛。 제갈량이 죽은 뒤에도 끝까지 총나라를 지켰던 마지막 사령관 같은 인물 강유. 그의 이름을 딴 음식이라니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 당시 불량미가 모자라 만들어 먹던 두부가 오늘날엔 알록달록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메뉴가 됐습니다. 孔明当时编的那个书香，它是剪成的比较简单的，就是根据他的造型来做了一个。曹操用计的话，他就是曹操献计跟姜维，他就是曹操用计心怀鬼胎，他一肚子的坏水不告诉你的，这样来取名。 삼국지의 스토리를 알고 나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두부 요리. 조조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조조가 이렇게 맛있는 걸 자기만 알고 있었다니. 숨기고 있었다니. 먹어보니 알겠군요. 와, 이거 왠지 약간 푸딩 같다. 달달해요. 두부로 만든 케이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수많은 영웅들과의 만찬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 검문관으로 향합니다. 쓰촨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기지이자 촉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 숲길을 쭉 따라 걷다 보면요, 앞에 검문관이 나오거든요. 바로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서 수차례 오갔던 그런 군사적 요새인데요. 200이 촉도난이라는 시에서 한 명만 있으면 만 명이 들어와도 끄떡없는 군사적 요새다 이렇게 쓰기도 했던 그런 곳이에요. 말로만 듣던 그곳을 찾아가는 길이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진짜 절벽이 우뚝 솟아있어요. 정말 높거든요. 그 사이에 검문관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와, 처음에는 아예 만 명, 어떻게 한 명이 만 명을 막을 수가 있지 싶었는데, 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위나라와 촉나라 사이에 무려 100km나 뻗어있는 72개의 산봉우리. 그 산자락 절벽 사이로 칼을 꽂아 통로를 만들었다는 검문.
검문관을 얻는 자, 촉의 땅을 얻으리라. 절로 그 말뜻이 실감이 납니다. 네, 민주시에 왔어요. 아, 이름을 여기다 써야 된대요. 네. 이름. 아, 게니. 네, 来自 哪个地方啊？ 来自 한국. 한국, 叫林真银，对吧？ 是是。 对。 삼국지 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유쾌하면서도 재밌는 절차. 这个是姜维大将军的印。 아, 대장군의 도장이래요. 검문관을 지키는 강유 장군의 승인까지 떨어지니 진짜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必须这个通行证才能过关，没有这个就不能过关。如果是假的，就砍头杀掉你，非常严格。所以叫天下雄关，很不容易，这就很不容易了，是吧？ 谢谢，谢谢，我可以过了。好好，谢谢，过了关了啊。过关了。哇， 이제 대장군 강유의 도장도 받았거든요. 이제 넘을 수가 있게 됐어요. 새도 넘기 힘들다는 천하의 요새 검문관. 그곳에서 총나라의 군사들이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검문촉도. 첫 느낌은 정말 웅장하고 멋있다 이런 싶은데 보니까 진짜 높네요. 절벽이요. 아, 이거는 정말 건너오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절벽뿐만 아니라 저기 보면 저기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촉한으로 오는 길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네요. 검문관을 설계한 제갈량, 촉한을 지킨 마지막 장수 강유, 그리고 절벽을 뛰어넘은 위나라의 노장 등해까지. 1800년 전 검문촉도의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지만 이곳을 누볐던 영웅들의 마음만은 뜨거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 제갈량의 27대 손 제갈대사가 창건한 마을 제갈팔계촌. 전국에 있는 제갈량의 후손 1만 6천여 명 중 약 4분의 1 정도가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제갈량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해요. 집성촌 중에 가장 많은 제갈량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유비의 뜻을 받들어 북벌에 나설 때 위나라 사마이와 맞서며 펼쳤다는 소설 속 팔괘진을 본뜬 마을. 팔괘촌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여덟 가지 길이 있고 그 사이사이로 또 이렇게 좁은 길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래서 자칫 잘못 하다가는 헷갈려서 길 잃을 것 같아요. 우와, 여기 오니까 또 길이 있어. 길이 또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길이. 가운데 연못을 중심으로 여덟 갈래의 골목이 수레바퀴처럼 뻗어 있습니다. 미로처럼 기묘한 배치 때문에 적군이 한 번 들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팔괘진. 골목 계속 들어왔는데 막혀 있어요. 어떡하죠?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갈량의 지혜에 꼼짝없이 포로가 된 기분입니다. 이거 초고를 날리다. 저 잠시만. 아, 뛰어샤치. 아, 아, 지금 초커. 아, 아, 시시 시시. 이쪽으로 나가면 된대요. 시시해.
실제로 한 번은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가 빠져나가지 못해 잡혔다는 사실. 친구 찾았어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연못이 드디어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출구 찾기에 자신감이 붙은 후 이번엔 다른 골목에 도전. 그곳엔 특이한 물건이 있었는데요. 공명 쇠라고 적혀있거든요. 제가 공명하고 관련된 뭔가를 만드는 곳인가 봐요. 호기심에 들어가 본 그 안에선 정체 모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 공민소. 공민소. 에이. 这是祖国人传下来的古老益智玩具，这是中等难度的，这是我们这个小学生是三年级学生用的，你体验一下。 体验一下。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데 어떡하죠? 어떡해. 你用下去，那在地下可以去判断，你眼睛判断。判断不准了吧？你这里你推这块推不动了，间隙的，它是这块木头是就可以往上提。啊，哦 아, 이렇게요? 아, 다 풀었습니다. 여섯 개의 조각부터 아흔아홉 개의 조각까지 난이도도 천차만별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자 중국에 왔으면 맛 좋은 차 한 잔은 꼭 마시고 가야 한다는 아저씨. 와, 정말 예쁜 찻집이에요. 팔괘촌 안에 이렇게 운치 있는 찻집이 있다는 걸 하마터면 모르고 갈 뻔했습니다. 是我们家山一杯茶。 아, 谢谢. 这个铁观音。 铁观音. 我喜欢的铁观音。 오래된 친구의 무용담처럼 들렸던 삼국지 이야기. 그로 인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야, 형이 정말 예쁘네요. 와, 진짜 예뻐요. 我爱你有几分，我的情。